세월호 참사 당시 한 인터뷰 때문에 악플에 시달려온 홍가혜 씨가 악성 댓글 작성자 천여 명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고소 남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보수 진영 언론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부당하게 고소를 남발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처분하면 될 일이라면서 고소할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맞섭니다. 홍가혜 씨의 고소를 둘러싼 논란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김종훈 기자입니다. 기획소송, 고소남발. 최근 홍가혜 씨를 두고 언론에서 다룬 기사 제목입니다. 그런데 홍 씨는 요즘 자신을 비방한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거꾸로 고소하고 있는데 무려 1,000명이 넘습니다. 먼저 김재용. 앞서 홍가혜 씨는 세월호 참사 구조작업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돼 구속됐지만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됐고 올해 1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 씨를 향한 악성 댓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홍 씨는 수위를 넘은 악플러를 선별해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선 이수가 1,000명이 넘고 일정 금액 이상의 합의금을 내면 홍 씨가 고소를 취하한다는 보도를 연이어 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질의 악플을 달았는지에 대해서는 외면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금을 노린 기획소송과 고소남발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습니다. 홍가혜 씨의 고소는 정말 과했을까? 홍 씨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을 공격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부터 성적 모독, 부모를 향한 인신공격,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용한 합성 사진도 있었습니다. 홍 씨는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런 제 감정이 정상적인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악플러들한테 솔직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막 성적 비하, 가족욕, 제 합성 사진 막 그렇게 올려서 이렇게 막 하는 애들 보니까 대부분이 관심 받고 싶어서, 1배 가고 싶어서 또는 추천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걸 하더라고요. 이번 사건을 놓고 과도한 고소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각의 우려도 없진 않습니다. 특히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단독을 붙여가며 검찰이 고소남용 방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를 이유로 무더기 고소를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보수 정치평론가이자 이번 4.29 재보선에 출마한 변희재 씨는 자신도 600건 고소를 걸었다며 홍가혜나 이기덕이나 피해 구제로 손배를 받는 것 자체로 뭐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외에 악플러 91명을 고소한 탤런트 김가연 씨를 비롯해 최근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을 오뎅으로 모욕한 악플러들을 고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종호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자기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고소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자기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해서 고소를 하는 것이라면 네. 그게 1,000명이든 뭐 그 이상이든 그게 중요할까 싶네요. 왜냐면은 당연히 그게 헌법상 권리인데 또 한 일종의 무조건 많이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거는 적절치 않고요. 또 검찰의 고소남발 대응에 대해서도 무고죄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고소가 적절치 않게 일방적으로 그 피고소인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가 진행된 거라면은 당연히 그거는 이제 무고죄나 이런 형식으로 뭐 고소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제가 고소를 무조건 많이 한다고 나쁜 것은 않아요. 홍가혜 씨 역시 천여 건 이상 고소를 한 것에 대해 판례를 다 찾아봐서 심한 욕설, 모욕죄 성립 기준을 훨씬 넘는 경우들에만 찾아서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씨는 자신을 욕하고 모욕한 가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0명 넘게 만났어요, 일대는. 대구에서요? 네, 대구로 오라고 해서 만나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린애 한 명, 일배 중에 한 명 저한테 엄청 심한 성적 모욕을 한 애를 제가 고소를 취하를 한 명을 해줬어요. 걔 같은 경우는 저랑 약속을 했죠. 한 달에 한 번씩 세월호 이제 관련하는 행사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그런 포스팅을 쓸 것.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